AI 기반 공식 뉴스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큐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공시와 뉴스가 나왔을까요? 화면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IS가 노스볼트에 2차 전지 전극 공정 제조 장비를 공급합니다. 인크로스가 주당 0.66주의 무상 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베어링 PEA가 PI 첨단 소재 인수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국영 GNM이 인천공항 2터미널과 확장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대표님, 베어링 PE 얘기네요. 어떤 내용이죠? 예, 그 PI 첨단 소재가 그 최대 주주가 이제 지분 매각을 추진했었습니다. 지분 매각 추진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이제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가 있었는데 오늘 공시는 무엇이냐면 그 중에서 이제 베어링 그 프라이빗 에쿼티가 이제 우선 후보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PI 첨단 소재는 이제 PI라는 사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PR형의 폴리이미드라는 특수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섭씨 영상 한 200도 이상, 300도까지도 이제 견딜 수 있는 플라스틱인데 그렇게까지 고온이 필요한 그 공정은 어디냐면 이제 우주항공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6월 15일 날 우리나라 이제 발사체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발사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섭씨 200도, 300도가 이제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따라서 그런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게 필요한데 이 분야가 사실 우주항공 분야에만 이제 국한됐다가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 적용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여기다 전기차 분야에도 이제 플라스틱이 PI 폴리이미드가 쓰이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를 쓸 때 거기에 이제 필요한 그 설비가 PI 물질이 씁니다. 이 때문에 PI 첨단 소재를 이제 글렌우드 이제 PEF인데요. 글렌우드가 이제 2006년에 2020년 인수했다가 불과 2년 만에 이제 하도 매출이 좋고 그 매출이 좋다는 건 몸값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PF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인수를 하면은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은 이 회사의 가치를 두 배 정도로 키울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을 때 회사 인수합니다.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하죠. 뭐 예를 들면 새로운 매출처를 갖다가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회사의 군사를 갖다 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의 가치 올린 다음에 3년 정도 에서 5년 정도 되면 회사의 몸값을 올려서 매각하는 것이 이제 전형적인 PEF의 이제 그 패턴입니다. 따라서 PEF가 이런 PEF가 이제 어떤 상장사 인수했을 때 독자분, 고객 시청자분들도 이 회사를 갖다 장기 투자하시면은 2년이나 3년 정도 투자하시면은 향후 한 뭐 그 최소 30% 이상 때로는 이제 두 배 정도의 몸값이 올라간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이런 PEF가 인수하는 걸 주목하시면 좋은데요. 그 참고로 이제 이따가 소개해드릴 CIS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PI 첨단 소재도 이제 다른 투자가들이 인수를 할 때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경영권 말고 다른 경영권이 아닌 그 소액 주주들은 여기에 대해 이제 소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우선 매수 청구권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PI 첨단 소재의 작년 실적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아주 그 좋은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가 3분기에 급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좋지만은 3분기와 올해 1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좋지 않다. 이 점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PI 첨단 소재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CIS입니다. 지금 스웨덴의 노스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CIS는 2차 전지의 전극 공정 제조를 하는 기업인데요. 그 연휴 전날 금요일날 이제 노스볼트에다가 이제 납품했다고 이제 수주했다고 공시를 했죠. 근데 오늘 또 이제 수주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이틀 거래로 지금 연이틀 이제 CIS가 중요한 어떤 그 수주를 갖다가 밝혔는데요. 결국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은 2차 전지 분야가 배터리 분야가 계속 화랑새기 때문에 계속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CIS 같은 기업이 있을 때 노스볼트는 스웨덴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빅3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CATL 이런 종목 말고 있지만 스웨덴에서 유럽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노스볼트가 이제 독자적으로 2차 전지를 제조를 하는데 CIS의 전국 공정 제조 장비를 납품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공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오늘 또 공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이틀 공시가 나왔는데 CIS 이런 점에서 일단은 그 기술력과 경쟁력이 입증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추가될 점은 CIS의 최대 주주가 지금 지분
그 매각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일날 금요일날에 똑같이 공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중요한 주가에 영향을 주는 이제 기사나 루머가 돌 때 거래소에서는 해당 상장사에다가 질문하게 됩니다. 이 진위협을 묻게 되죠. 그래서 CIS가 금요일날 이제 동일하게 스웨덴 노스볼트 외에도 그 조회 풍문 조회에 대해서 공시를 했으면서 추진 중인데 확정된 건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사실을 그 부인하지 않았다는 건 CIS의 최대 주주가 회사의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제 이렇게 경영권 매각이 추진되면은 당연히 몸값이 올라가게 되고 주가에도 이제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영권이 아닌 다른 기업들 다른 주주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매각이 아닌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그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는 거는 소액 주주들이 그 경영권을 인수한 곳에다가 내 주식을 사야 된다. 혹은 그 경영권 인수한 곳에서 소액 주주들의 주식을 일정 부분 사겠다는 의무 조항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부활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